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요즘 제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 엄마가 예전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뭔가 네가 눈을 건드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의 복을 다시 복귀시키면 되니까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우리 젊은 친구예요. 최한별, 음력 95년 11월 2일생입니다. 95년이면은 지금 29 돼지띠 되시고 이제 화의 기운을 가지신 분이네요. 제가 지금 99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도 너무 많이 궁금하고 이제 이게 시험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공무원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서른까지 이제 지금 아홉 수기 때문에 돼지띠. 그러니까 내년 안으로는 그래도 라이센스가 보입니다. 집의 경제가 막 좋지는 않아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지. 29 돼 갖고 뭐 취직 안 하고 시험만 본다 그러면 엄마들이 다 싫어해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제 점을 보셨는데 안 봐도 되는 애의 점을 왜 보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괜찮다는 뜻이었죠. 덕분에 이 따님 때문에 집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눈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눈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아, 여자들은 또 미에 대한 그 욕구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의 바로 좋지 않은 일에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마침 수술하고 나서 이제 풍파를 겪은 거지. 그리고 이건 엄마도 모르시는데 그때 분신사바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맙소사. 저도 친구들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행은 했지, 그때. 근데 이게 엄청 안 좋은 건데 이걸 막 함부로 하셨네. 그리고 이건 이 엄마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이후로 저는 좀 더 안 좋아졌고 분신사바가 유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친구들과 하고 나서 근심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겪게 되고 정말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 느낀 거지 이분이 그 어떤 영적인 기운을. 장소를 바꿔서 했는데 미쳤네. 그거 두 번 한 거 아니야. 다 같은 분이 오셨어요. 그날 이제 접촉이 됐던 어떤 영가의 존재를 확연하게 느낀 거네. 솔직히 왜곡된 기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릴 때니까 호기심에 뭐 이런 두려움에 뭐 이렇게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어요. 오래된 거니까. 근데 요즘엔 내가 저런 걸 했어서 잘 풀리지 않는 건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요즘 제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 엄마가 예전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뭔가 네가 눈을 건드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괜히 건드린 것 같고 아 이뻐졌으면 좋지. 그래서 저도 제가 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사람 관계, 현재 진행,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건가 싶어요. 그냥 재수가 없는 건지 아님 그냥 이런 운명인 건지 궁금하고 엄마께 그런 점은 어디서 보냐고 여쭈었더니 어린애가 점을 뭐하러 보냐고 난리를 치셔서 알려주지도 않아서 사연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 줄게. 자기는 지금 29이야. 9수에 있기 때문에 아마 27, 28,
스물아홉을 겪으면서 일곱 수의 성주바람이 부니까 내가 뭔가 취업할 기회가 있었더라도 하기 싫고 공무원의 공부에 매달리지만 허성세월을 보낸다든가 이게 안정감이 없었던 시절이야. 마음이 들떠버리는 일곱 수. 자, 지금은 아홉 수가 됐어요. 원래 돼지띠가 올해는 대운이 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운에 플러스 대운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전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운에서 라이센스,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합격증, 라이센스는 들어와요. 그래서 늦어도 39월까지는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적인 희망 고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제일 궁금한 게 관상이었잖아. 내가 눈이 괜찮은데 건들지 말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관상의 아름다운 눈은 봉황의 눈을 갖고 용의 눈을 가진 고로한 눈이 재물복이나 관상학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눈과 눈썹의 사이, 요 사이가 넓을수록 좋은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막 엄청나게 지방을 빼갖고 옴팍눈을 만들거나 너무 혐오스러운 쌍꺼풀로 이게 부작용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 꽃님들. 쌍꺼풀 눈을 건드려서 내가 망했다 재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곳에서 그 운을 끌어오면 되잖아. 요즘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는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 극혐하는 외모의 성형 실패가 아닌 이상은 조금씩은 보완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거를 후회하지 마. 다른 방법으로 나의 복을 다시 복귀시키면 되니까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그렇게 해서 위로받고 희망적이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고 두 번째는 젊을 땐 돌도 씹어먹고 가난도 겪어보고 개고생도 해보는 게 젊은 시절이야. 그러면 내가 공무원을 하고 나랏밥 먹고 철통 도시락을 가지려면은 그만한 대가 없이 노력 없이 어떻게 얻어져?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끝을 봐라. 시험에 대해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근데 합격은 됩니다. 서른 그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을 하시고 어머니가 눈치 주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눈꽃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눈 때문에 망한 건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엄마 너무 근심하지 말라.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두 모녀분께서 스트레스 더 이상 받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젊은 꽃님, 사연 보내주신 거 만족하셨나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젊으니까.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힘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꽃님들 좋은 저녁 되십시오.